어떤 유사한 에너지가 발견되는 걸까? 어디서? 인간에게서. 네, 그것이 요구하는데, 뭘 요구, 요구 뭘, 뭐가 요구되어지는? 뭐가 요구되어지는? 삶의. 터널하는데, 삶의 어떤 점화, 시작을 터널하는데, 키는데, 요구되어지는 유사의 에너지가 인간에게, 막, 뭔지 모르는데, 인간 얘기에 처음 자리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딴 거 얘기하는 것 같고. 네, 가봅시다. 네, 이거. 차가 뭐하기 위해서는? 차가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걸 필요한데 모든 파트가 뭐할 필요가 있어? 있을 필요가 있죠. 좋은 작동하는 상태. 그러고서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하지. 뭐하기 위해서? 네, make, 목적어, 동사원형. 뭐하기 위해서? 모든 그것의 기계적인 부분들이 작동하는데 상호 연관되게 작동하기 위해서죠. 서로서로. 뭘 위해? 부드러운 오프의 작동을 위해. 네, 인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유사하게. 인간은 또한 시스템이죠. 근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죠. 모든 파트가 작동할 필요가 있죠. 상호 연관되게. 그것이 뭐 하기 위해서는? 기능하기 위해서는. 네, 다시 우리 뭘 읽어야 되지? 이그니션, 그러니까 삶의 그 점화가 된 게 뭔가, 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네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가? 네. 그러나,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인간의 삶의 미스테리, 생존의 미스테리를 설명할 수 없죠. When it comes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죠. When it comes 뭐라고요? About. 그래서 뭐에 관해서? 차에 관해서 연료, 뭐 같은, 가스나 전기 같은 연료는 제공하는데 에너지를 제공하죠. 그것이, 네, 달린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죠. 네. 이나 이제 뭐 할 때? 기능을 연구할 때, 뭐의 기능?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의 기능을 연구할 때, 우리는 발견하죠. 기본적인 키를 발견하죠. 뭐에 대한? 그 에너지에 대한 키를 발견하는 거죠. 네, 답은 5번. 이때 이 에너지는 뭐 얘기하는 거지? 네, 요 얘기, 에너지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치? 네, 5번인 것 같죠? 네, 이게 뭐냐? 어디, 미토콘드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또 뭔지 모르니까 심표로 동격 처리하고 있지? 막대와 같은 구조인데, 어디에 세포에 있는 구조래. 근데 그 구조가 function, 기능하는데 뭐로서의 기능에 주된 장소로 기능하죠. 뭐에? 에너지 생산에. 그렇죠? 그래서 5번, 5번 맞고.